어김없이 주심은 이승종 주심, 부심 노정기 부심입니다. 안 바꾸나요? 이렇게 힘들면 바꿔줄 때도 됐는데 그렇죠. 네, 쉽게 바꿔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승종 심판의 얼굴이 좀 붉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좀 힘들다는 소리죠. 심판도 봐야 돼, 펜스도 쳐야 돼, 많이 힘들겠죠? 네. 네. 밥은 먹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천민아 선수, 네, 아주 훌륭한 선수죠. 특기가 아웃사이드 태클입니다. 네. 아웃사이드 태클. 대한민국 여자 레슬링을 앞으로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말하는 순간 아웃사이드 특기 태클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안지민 선수, 아, 트렁키로 반격하는데요. 트렁키. 네. 저 상황에서 점수는 아이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하지만 천민아 선수, 그러나 또 한 번 트렁키. 안지민 선수, 반격합니다. 전문 태클 연결하나요? 반격해서, 네. 아, 아직까지 아닙니다. 네. 점수 아닙니다, 아직. 야, 저 트렁키 고비 동작이 쉽지 않은 동작인데 예, 지금 아, 2점. 안지민 선수 2점 획득했습니다. 당차네요. 지금 우리 안지민 선수는 한국시각교 이제 갓 입학한 20살 대학 초년입니다. 지금 울산 스포츠과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1학년인 아주 당찬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설 중에는 카톡 좀 끄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자, 2대0으로 지금 안지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당찬 소년 안지민 선수 태클. 그러나 고비 하나요? 천민아 선수 백 가야죠. 고비 빡 가야죠. 백 가야죠. 발목 잡고 그렇죠? 네. 2포인트 아, 고비 1점 획득. 아, 그라운드 연결 들어갑니다. 역굴리기인가요? 그라운드 역굴리기. 그립 풀리면 안되죠. 그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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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립을 당겨 잡아서 굴려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그 천민아 선수 안지민 선수는 사실은 체급이 다릅니다. 아, 천민아 선수는 50kg급 체급이고 그리고 안지민 선수는 55kg급 선수입니다. 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선수지만 그래도 천민아 선수가 좀 더 훌륭하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낮은 체급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를 리드하면서 네. 네. 전진 스텝 하는 거 보십시오. 소도 밀어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 어! 저는 중심 무너뜨기 센스! 저 센스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천민아 선수 저런 센스는 충북체육고등학교 시절 네. 서수석 지도자한테 배우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아, 순간 중심 무너뜨기 2점 획득했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자, 4대2로 리드하고 있는 천민아 선수. 안지민 선수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야 합니다. 안지민 선수도 스키가 발목 태클인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발목 태클이. 네.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세를 더 낮춰야 되겠죠. 발목 태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 지금 찬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민아 선수가 아주 자세가 견고합니다.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아, 정면 태클. 아, 무릎을 살렸어야 되는데 무릎을 안 살리고 성공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무릎을 안 살리면 정면 네. 태클은. 아, 두 팔 한 팔. 낮은 체급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죠. 천민아 선수. 천민아 선수가 지금 23살, 안지민 선수 20살. 아무래도 경력에도 차이가 있고. 차이도 있고. 네. 또 우리 천민아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아, 여자? 그렇습니까? 네. 예. 안지민 선수는 전 주니어 대표지만 천민아 선수는 지금 현 국가대표 선수로서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저 교수님이 백진국 교수님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영에서 아주 그냥 네. 역대급 선수 그렇죠? 네. 시절을 했었죠. 네. 아시안 게임에서도 네. 금메달을 획득한. 그렇죠. 네. 아시아에서는 뭐 적수가 없다고 뭐 생각하죠. 그때는 백진국 교수님 아주 선수들이 잘 배웠습니다. 우리 천민아 선수 현재 국가대표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업팀 언니들 이기고 지금 현재 국가대표로 우뚝 서 있습니다. 미래가 촉망하죠. 아주 촉망합니다. 여자 레슬링을 이끌어가 우리 천민아 선수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자, 2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안지민 선수가 좀 분발해야 되는데 아, 인사이드 태클. 인사이드 태클 2점. 아주 기술이 깔끔하죠. 빨라요. 네, 네. 아주 그냥 다람쥐처럼 재빠릅니다. 네. 얼굴도 이쁘지 않습니까? 십자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십자 안 되죠. 아, 우리 천민아 선수는 사실은 얼굴 빼면 보는 게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민 선수 분발해야 되겠죠. 안지민 선수가 특기 태클이 발목 태클인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발목 태클 한번 보여주세요. 주지 않는 거죠 천민아 선수가. 아, 정면 태클 또! 아, 무릎을 찰렸습니다 이번에는. 자, 아직 아닙니다. 아니, 점수 아니지만 네. 점수 아니지만
고비 해야 되겠죠? 고비 뒤로! 아 다리가 빠지면 안 되는데 아 2점 2점 팩트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리를 살리니까 이렇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겁니다 안지민 선수 하지만 저는 아직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지민 선수 발목 태클이 특기인데 특기인 발목 태클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당찬 소녀 안지민 선수 응원합니다 목을 제압하고 있는 천미라 선수 끌고 고비가 나요 아, 저 센스 보십시오. 백, 예. 아.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겠죠. 무릎 위로 들어 올려서 올리는 순간 다시 백으로 가서 트렁키를 아주 잘하네요. 안지민 선수가. 아, 트렁키를 아, 막기. 막기 기술. 아, 막기 기술 2점. 아, 상당히 고 2점 획득입니다. 기술인데. 네. 브레이크션. 아. 이 천미란 선수와 안지민 선수 체급 차이가 다른데. 50kg와 55kg급인데 그런 체계에도 불구하고 아, 손미라 선수가 악착같이 점수를 잘 따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도 갖고 있고요 아주 발목 태클 드디어! 야! 나왔습니다 발목 태클 마무리! 점수를 따야 됩니다 야 네가 원하는 발목 태클 나왔어 야 아 우리 지빈이 발목 태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까지 아, 하고 마무리하고 그라운드까지 연결해야 되겠죠 십자 네, 십자를 연결하면 십자 돌리기 연결 네, 대량 득점이 가능하겠죠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힘내라 지빈아 아직 요 무릎이 좀 닿아야 되는데 아 지금 점수 포인트가 안 나왔나요? 네. 아 나왔나 네. 아 지금 이 포인트 나왔어요 십자 바로 네. 가야 되는데 연결 가능한가요? 연결하나요? 무릎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많이 지친 건가요? 아... 선배라서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자 큰 기술을 좀 시도해 봐야 되겠죠 우리 안지민 선수 네 싸잡고 안아뛰기나 돌아빠지기, 엎어치기 같은 큰 기술을 한번 해보면 합니다. 야, 역시 정광석과 같은 태클이네요. 끝까지 오. 포기하지 않고 이겨도 야. 공격하는 우리 천민호 선수한테 야,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박수 한번 줍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마지막 태클은 아주 네. 정광석화예요. 네. 여자 레슬링 미래가 밝습니다. 번개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아, 우리 이승종 심판은 고생이 진짜 많네요. 아, 고생 너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